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상훈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그 네. 시골에 내려가셔서 사과 때문에 뭐 화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사과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오늘 꼭 하겠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화가 났는데 화가 나서 사과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걸까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거 뭐 너무 비싸서 화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설마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묘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뭐 그냥 서울이라서 근처에만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성묘를 갔는데 보통 성묘 마치고 이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음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고수레 저희 네. 동네에서는 고시레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거를 주변에 뿌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고시래. 맞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걸 뿌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걸 뿌려놓으면 동물들이 와서 맞아. 먹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랄까 묘가 조금 파손된다. 그런 것 때문에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라 과일만 다시 가지고 들어가자. 과일은? 과일은 뿌리지 마라. 과일은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설에 과일 때문에 아마도 많은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얼마 비쌌습니까? 사과 한 개에 만 원. 한 개에 만 원? 한 개에 만 원. 와 진짜 비싸긴 비싸군요. 뭐 제 친구가 배는 한 개 만 5천 원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건지를 제가 조금 한번 찾아왔고 그리고 예. 중요한 게 이게 근데 단기적인 현상인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쭉 이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애석하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과 가격이 계속 뭐 누충누충 하겠지만 꽤 많이 비쌀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좋아하는데. 사과. 일단 사과 가격은 소매 비싸다고. 가격은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뭐 산지 그다음에 뭐 상태 그다음에 파는 곳마다 굉장히 들쭉날쭉 달라가지고 우리가 네. 체감하는 가격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잠깐 요거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소매 가격을 그 농수산유통공사에서 뽑아놓은 숫자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월 8일 설 전이잖아요. 그때 그 상품을 10개 기준으로 봤을 때 25,243원이다. 예. 평년이랑 비교하게 되면 500원 정도 올랐다는 건데.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저 싼데요?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 복조리 시장이라고 길동에 있는 전통 시장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평년에는 10개 가격이 26,000원이었는데 그 설 전에는 4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싸네. 4만 원도. 이것도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보다는 굉장히 네. 싼 건데. 네. 더더군다나 그 유통, 마트 같은 데 보면 오히려 평년보다 싸게 팔았던 데도 있습니다. 네. 뭐예요? 싼데요? 소매 가격은 이렇게 다 너무 달라서 우리가 네. 체감하는 가격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 네. 이 마트 가격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 할인, 행사 그다음에 그 정부의 지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싸게 나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도매 가격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일단 사과 도매 가격을 지난 1년 그러니까 1월 달 설 전에 있었던 그 지난해 설이랑 올해 설 직전에 사과 도매 가격을 제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보시면 특품 가격으로 봤을 때 그 10kg 경매 낙찰 가격이 75,000원이었어요. 도매 가격이요? 지난해에는 똑같은 그 부사 10kg 상자 경매 낙찰 가격이 26,762원이었다. 그럼 소매는 180%가 올랐다는 거. 소매는 한 10만 원 하겠네. 저거는. 아, 그렇죠. 비싸다. 아니 그럼 아 그래요? 아.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배 올랐습니다. 3배. 아. 2만 원에서 6만 원이 됐으니까. 아니 그러면 도매 가격이 아까 7만 5천 원인데 소매는 어떻게 저거보다 더 싸게 팔았습니까? 그래서 소매 가격은 이 소매 가격은 전부 다 달리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걸 파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유통 농수산 유통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다음에 한번 왜 소매 가격이 표시가 된 소매 가격이 이렇게 낮냐 이건 한번 제가 그 모셔가지고 들어볼 생각인 건데 근데 이 도매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 게 오히려 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도매 가격을 가져온 거거든요. 하여튼 저건 최근에 도매 가격은 굉장히 비쌌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과, 부사, 사람들이 예. 제일 많이 먹는 품종이죠. 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설에 설상에 올라가는 11월에 나오는 사과니까 이게 거의 두 배, 세 배 이 정도 올랐다는 건데 예.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지난해에만 그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사과 도매 가격이 지난해에는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쭉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평균 가격이 한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지난해? 지난해만. 예, 예. 근데 지난해만 특별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10년 13, 14년 같은 가격을 쭉 추이를 뽑아봤어요. 예. 요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사과 가격이야 뭐 어. 냉해를 입거나 흉작이 있거나 이런 데 들쭉날쭉 하기는 합니다. 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계단 정도가 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2013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해에만 유독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우리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정확하게 나오기는 해요. 예.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1월에 친선 과실만 따로 뺐을 때 117.4포인트예요. 근데 지난 1월 보시면 150.93포인트잖아요. 거의 뭐 수직 상승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는 예. 신선 과실에는 뭐 사과를 비롯해 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요기사하고 마찬가지인 건데 그 지난 1월에 인플레가 한 3.2% 정도 올랐거든요. 예. 전월 대비해서 0.4포인트가 하락을 했으니까 오히려 인플레는 좀 낮아지는 추세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신선과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전체 그 올라간 그 3.2%에서 0.4%포인트가 신선과실의 기여도입니다. 예. 그 전체 물가 바스켓에서 신선과실이 차지하는 가중치가 1.5%밖에 안 돼요. 근데 0.4%포인트를 올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과일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네. 그래서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는 우리가 가장 더웠던 한 해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냥 이때만 더웠냐. 특히나 3월에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따뜻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꽃이 되게 많이 핀다. 특히나 예. 매화 같은 경우는 한 달 먼저 피었다라는 예. 기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월에 너무 3월에 너무 따뜻하니까 사과꽃이 일찍 꽃망울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4월에 계속 따뜻하면 돼요. 근데 4월에 냉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과로 유명한 충주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꽃은 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농기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한 과수꽃이 마이너스 1도에서 30분 이상 노출이 되면 냉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냉해를 입으면 이 꽃은 여기서는 열매가 맺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당시 4월에 기사인 건데 사과 복사꽃이 4월에 꽃샘추위 피해. 충북 과수농가가 굉장히 불안해한다. 더웠다가 추워진 게 문제군요. 맞습니다.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과꽃이에요. 이거는 예. 홍로사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꽃망울이 안 핀 예. 꽃인 거죠. 이게 꽃망울이 핀 꽃이고. 근데 따뜻해서 꽃망울이 먼저 핀 것들이 많았는데 네. 갑자기 추워지니까. 꽃샘추위가 오니까 얘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럼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근데 기후변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해야 해결된 문제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꽃샘추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나 올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3월에 너무 따뜻했다 4월에 추워진 것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난해 꿀벌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꿀벌 실종 사건 집단 군집 붕괴라고 하는데 네. 얘네들 갑자기 통째로 사라지니까 예. 그때 나왔던 뭐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온 변동폭이 너무 커서 얘네들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꿀을 따러 나갔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다 얼어 죽었다. 요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예전에 저희 김현우 소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인 거죠. 예. 아카시나무라고 해서 꿀벌들이 보통 이렇게 봄철에 아카시나무에서 꿀을 많이 따오는데 예. 아카시나무가 너무 많이 줄었다. 한 30년 사이에 88%가 사라졌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꿀벌들이 꿀을 딸 수가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등검은 말벌이라고 하는 벌이에요. 예. 얘가 외래종이거든요. 크네요? 크네? 맞습니다. 뒤에? 예. 원래 말벌이 조금 사납잖아요. 예. 벌초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등검은 말벌의 주식이 꿀벌입니다. 아이고야. 얘네가 원래 동남아에서 서식하던 앤데 어떻게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얘네가 벌통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벌이 꿀을 따오잖아요. 하면 그 잡아먹는 거예요? 목을 딱 땁니다. 우와. 목을 따고 가슴팍에 있는 살만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진짜 무서운 놈이네. 그래서 이 검은 말벌 때문에 등검은 말벌 때문에도 꿀벌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냉해가 있었죠.
더더군다나 이제 냉에 입지 않은 꽃망울이 일찍 터뜨리지 않는 애들은 꽃망울을 터뜨리면 거기서 화분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건데 예. 이 화분을 할 수 있는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여기서도 또 한 번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 드라큘라 같은 꿀벌이구나. 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등검은 말벌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딱히 마땅한 방법은 없고 예. 그 뭐 충청도에 있는 그 한 연구소에서 이 꿀벌이 아니 그 등검은 말벌이 꿀벌의 그 박테리아 꿀벌이 가지고 있는 내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 뱉어내는 배설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거래요. 꿀벌 인지를 알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냄새를 따로 떼내서 예. 그 유인처럼 이렇게 유인을 해서 한꺼번에 포획하는 방법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 기술 개발에만 성공을 해서 이게 대량 생산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허.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해에는 정말 사과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해였는데 그래서 사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여기 세상에. 보시면 2022년에 56만 톤 정도를 생산을 했어요. 사과 생산량이. 근데 2023년 보시면 39만 톤으로 줄어들잖아요. 30만 톤이 줄어 30만 톤이 아니죠. 한 30%가 줄어든 겁니다. 10만 톤이 사라진 거죠. 야, 사과 농가는 난리군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과를 사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예. 사과를 사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어. 근데 사과 생산량이 이만큼 줄어드니까 사과 가격은 당연히 치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이럴 때는 좀 수입 좀 해오면 안 됩니까?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물론 뭐 농가는 힘들긴 하지만 뭐 그러면 되는데 사실 장벽이 무역 장벽이 막혀 있잖아요. 관세 네.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그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검역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바로 필요하다고 해서 수입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과일은 없는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수입이 되면 그때 수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때 긴급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닌 건 맞아요. 사과 대신 사과잼 먹으면 되잖아요. 사과 먹고 싶은데 좀 비싸서 예. 아니 그래서 먹고 싶을 땐 사실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게 매번 3월이 따뜻하고 4월에 갑자기 추워지는 꽃샘추위가 오는 건 아니니까 예. 지난해에만 유독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꿀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립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다른 밀원수라고 하죠. 꿀을 딸 수 있는 수목들을 개발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이거 보시면 이것도 그때 당시에 김현우 그 대표가 나와서 했던 얘기인 건데 이때 아카시나무가 꿀벌한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보시면 다른 나무에서도 꿀 잠재 생산량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 꿀이 굶어 죽지 않고 꿀을 딸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도 기술은 개발해놨으니까 예. 이거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얘네들을 그 뭐 박멸? 대량 포획할 수 있는 길도 개발이 되니까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해결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에 그 2022년에 네 2022년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굉장히 조금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예, 기후변화 시나리오 때문에 우리나라가 2070년 정도 되면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곳이 된다. 더워져서? 맞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모 언론사에서는 이게 사과 소멸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공장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네. 사과 농장은. 뭐 예전에 그냥 그거 하듯 옷공장 북한에서 생산하듯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통일이 되면 거기 가서 네. 가져다 먹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다만 이 시기쯤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과거 30년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과 재배 가능 토지가 요만큼이나 됐는데 네. 2030년대쯤 되면 이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한 70%가량 됐다가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25%로 줄었다가 2050년쯤 되면 8.4% 강원도만 남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 이 사과를 생산할 수 땅이 사라지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더 이상 못 먹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것 때문에 사과 소멸 시나리오라는 제목까지 달렸던 건데 제가 뭐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과를 예. 아예 생산 못하는 건 아닌데 경제성 있게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크고 그다음에 당도도 좋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빨간색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유독 빨간색 사과를 좋아한단 말이죠.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이게 좋은 상품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건데 이때쯤 되면 그런 거를 그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저 정도 더워지면요 다 귤 먹어야 됩니다. 귤. 어? 그래서 실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런 데서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는 예. 그 아열대 기후에 품종을 개발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하고 뭐 귤, 애플망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못 사 그런 거 먹어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한 50년쯤 지나게 되면 한국에서는 사과를 빨간 사과를 먹으려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아... 수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다른 과일을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사과가 빨간 것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국광, 그렇지. 여러 가지 있어요. 다양한 종류 있었는데 빨간 사과가 특히 상품성이 높고 그 단 꿀이 많아서 사과 농가가 다 이쪽으로 집중된 것 같아요. 빨간 사과로? 빨간 사과.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맞습니다. 이 아오리라고 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청사과라고 하는 거죠. 청사과. 예. 네. 저 좀 쉬었던 것 같아. 저건 잼용이었나? 산미가 적어서 맛이 좋다는데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조생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오리 사과를 비롯한 청사과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얘는 네. 사실 그 저장성이 떨어져서 많이 키우질 않아요. 농가에서도. 그래서 많이 하는 게 홍로. 이게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빨간색 사과 그다음에 우리는 부사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네. 품종을 개발한 후지. 예, 그거 많이. 얘가 먹죠. 설에 많이 그러니까 추석 때 많이 쓰는 품종이고 얘가 설에 많이 쓰는. 얘는 11월에 수확을 하고 얘는 9월에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에는 추석에는 홍로, 그다음에 설에는 부사 이렇게 쓰는데 아열대 기온이 되면 이 빨간색 착색이 전혀 안 된대요. 저건 약간 서늘해야 빨간색이 되는군요. 일교차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교차가 혼행성 있어요? 작물이라 그래서 일교차가 커야만 당도도 좋고 빨간색으로 아주 예쁘게 착색이 되는데 아열대 기후가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착색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그 농부 그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과일은 괴롭힐수록 애들이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극한 상황에 막 뭉겼다가 밥 줬다가 막 이런. 그래서 사과 빨간 사과 맛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상태로 애들을 키우면 애들이 그냥 늘어져가지고 맛이 없다. 아, 그래서 요즘 그 화천 사과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추워서? 화천 일교차가 되게 일교차가 흔든 게 혹독한 환경인 거예요. 부산은 그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맛이 엄청 좋고 착색도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원래는 저 밑에 뭐 영주, 경주에서 하다가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 예. 우리 이제 앞으로 저렴하고 맛있는 사과는 못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렇죠. 뭐 그때가 되면 품종 조금 품질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사과를 좋아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진 사과도 뭐 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면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뭐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맛있고 네. 싸면 그쪽으로 네, 다 가겠죠. 자, 앞으로 사과 먹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대로 계속하면 맞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날씨를 되돌리거나 꿀벌을 많이 살리거나. 됩니다. 사과잼으로. 물론 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했던 이 시나리오는 네. 우리가 그 감축을 전혀 못하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시나리오, 네. 조금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전망을 한 거긴 한데 네. 뭐 충분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되면 계속 생산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한국에서는 빨간 사과가 사라진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상욱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